자, 김민혜 선수 멀리 있는 자 흰볼의 지금 오른쪽을 겨냥을 한것 같은데, 지금 이 기울기 예민하지 않나요? 이런 공은, 두께가 이거 뭡니까? 야. 예민하지 않나요란 말이 무색하게 두께를 아주 잘 뽑아냈습니다. 예민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좀 무색할 정도로 공이 좀 어려웠고요. 네,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이런 공은 일목적으로 두께 안 맞춘다 생각하고 치는 건데, 야, 근데 지금 이 공을 기가 막히게 맞춰냅니다. 요런 두께를 뽑아낼 수 있다면 할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. 네. 크 하고 한번 저희들이 또 감탄을 해야죠. 네, 진짜 큰소리 나오네요. 지금은 위쪽으로 가서 밀고 들어갈 겁니다. 회전이? 잘 칩니다, 김민혜 네. 선수. 스롱피아비는 오늘 4세트에 나오네요. 네, 잘 쳤어요. 그리고 6세트 단식에도 출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김민영이 여기서도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. 네, 한 돌리기 돌리기. 짧게. 자, 괜찮나요? 이거 괜찮나요? 됐어요. 아, 됐습니다. 김민영 서한솔 조가 9대6으로 강지은 히다우리의 조유에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 챔피언조를 꺾으면서 블루엔젤스는 더 탄력을 받겠는데요. 네. 근데 맨 마지막 앞돌리기도 그렇고 일단 김민현 선수가 앞돌리기를 참 잘하네요. 세트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. 앞서서 서한솔의 그 뱅크샷 선택, 네. 그게 또 득점이 됐고요. 김민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선수의 시너지가 SK렌트카 다이렉트 히다우리의 강지은 조를 꺾었습니다. 세트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.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